안녕하세요. 스타디쉬입니다. 지금도 현역 가왕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 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녀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미모와는 전혀 반전인 충격적인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녀의 말 못할 가장 큰 고통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효신 씨가 처음으로 가수의 꿈을 본격적으로 꾸기 시작한 것은 2006년이라고 해요. 2006년 박효신 씨는 전국 노래자랑에 출전을 했는데 그때 방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초월읍에서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 고추 아가씨라고 본인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얼굴을 보면 지금과 사뭇 다른데요. 당시 얼굴을 보고 성형 루머가 많이 돌기도 했는데 지금 얼굴이랑 비교하면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때도 굉장히 예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누구 노래를 불렀냐면 가수 박상철 씨의 무조건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최우수상을 받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처음부터 트로트를 부른 거죠. 그런데 지금과 목소리는 창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그 이유를 차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같은 해 연말 결선에도 진출하죠. 그렇게 전국 노래자랑에서 입상을 하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가수의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이후 각종 축제에서 트로트 메들리를 부르는 무명의 지역 가수가 됩니다. 토마토 축제, 남한산성 축제, 붕어찜 축제 이런 축제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 거죠. 그렇게 지역 가수 활동을 하다가 2009년에 우여곡절 끝에 첫 앨범을 내고 초대 가수로 방송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모니터를 하고 큰 충격에 빠져요. 왜냐하면 목소리는 갈라지고 손발은 제각각 움직이고 그렇게 방송에 비친 자신의 노래 실력과 무대 매너를 보고 큰 충격에 빠진 거죠. 그 이후 박효신 씨는 녹음실에서 피를 토하는 듯한 연습을 강행했어요. 그리고 마침 작곡가로 나선 언니와 함께 서울 잠실에서 작은 녹음실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연습은 연일 밤새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이톤 음색은 허스키하게 바뀌었다고 해요. 지금 목소리는 진짜 그 전국 노래자랑에서 불렀던 목소리와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짐작하실 수가 있겠죠. 그 후 무명 가수의 서름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매가 함께 맨땅 헤딩하듯 방송국을 누볐다고 해요. 언니가 그녀의 작곡가 역할도 하면서 매니저 역할도 함께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랑 같이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를 매일 찾아가서 PD와 작가들에게 인사를 하고 차를 나눠주고 이름을 알리는 일을 2년 넘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송 출연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박효신 씨는 리포터 제안을 받게 돼요. 2년 뒤인 2011년 찡하게라는 타이틀로 2집 앨범을 내고 또다시 방송국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KBS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리포터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그때는 방송에 나갈 수만 있다면 뭐든 할 그런 자세였거든요. 그래서 리포터 활동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산악 등반, 선상 체험, 궂은 농사일, 한겨울 눈밭 촬영, 그리고 태릉 선수촌에 입소해서 리듬 체조를 배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그런 박효신 씨의 모습에 감동한 제작진이 박효신의 대단한 도전이라는 작은 코너를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도 오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후 박효신 씨에게 서서히 서광이 비치는 듯 했어요. 그로부터 2년 뒤인 2013년 3집 앨범을 내요. 타이틀곡은 꽉 잡아라인데요. 이게 호응을 얻으면서 공연 섭외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세월호가 침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된 축제들이 다 잇따라 취소되고 공연 스케줄도 줄줄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세월호 침몰로 또다시 침체기로 들어서요. 그러다가 그녀가 다시 서서히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게
2020년 MBC 에브리온 방송인데요. 나는 트로트 가수다의 도전장을 내면서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게 됐죠. 그래서 현역 가왕에도 캐스팅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역 가왕은 참가자들이 자기가 방송에 출연하겠다고 신청한 게 아니라 제작진들이 현역 가수들을 캐스팅한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현역 가왕에 출연해서 박혜신 씨가 많은 대중들에게 대단한 가창력을 소유하고 있는 실력 있는 가수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대단한 실력을 가지게 된 데는 가족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아버지는 오랜 기간 앨범 제작 및 유통 분야에서 종사하셨던 분이셨고, 어머니는 아빠를 도와 보컬 트레이닝으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리고 언니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이런 음악 분위기 속에서 언니는 자연스럽게 음대에 진학을 하게 되고요. 작곡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트로트 작곡가로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언니가 박혜신 씨의 첫 데뷔곡부터 곡을 써줘요. 그래서 딱 한 번이라는 노래가 바로 언니가 작곡해준 곡이죠. 그래서 이 가족들의 도움이 그녀가 가수로 대성하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면서도 반대로 독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온 가족이 모두 음악을 하는 뮤직 패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합심해서 박혜신 씨를 실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소속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언니랑 같이 활동을 한 거죠. 그런데 전문적인 소속사가 아니다 보니까, 또 그런데 경험이 적다 보니까 그녀는 10년 넘게 무명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소속사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트로트 가수다의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속사가 하는 일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처음 초반에는 가족 사업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한 거죠. 박혜신 씨는 가요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무모할 만큼 무작정 부딪혔다고 합니다. 작곡가인 언니가 곡을 쓰고 또 자신은 음대에 들어가서 엔지니어링을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음반을 제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5년간 방송사를 직접 찾아다녔지만 방송 출연은 힘들었고요. 자기가 현역 가왕에서 16년 차 무명 가수라고 하면서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지 않고 행사 무대를 뛰는 모습, 진흙탕에서도 맨발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 이런 게 큰 화제가 됐죠. 2019년 송림 엔터테인먼트에 둥지를 틀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드림 음반이라는 소속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드림 음반과 인연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역 가왕에서 엄청나게 크게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병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현역 가왕에서 떠나는 이마를 부르면서 투병 중인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을 표현했는데요. 아버님의 평상시 모습이 굉장히 체격이 좋으신 분이셨는데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반쪽이 됐고 너무나 마르셨어요. 상당히 병환이 위중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떠나는 이마라는 노래를 선곡했고 도저히 떠나보낼 수 없다 그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점은 지금 현역 가왕에서 박혜신 씨가 리액션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놀랐거든요. 뭐 표정이라든지 그런 리액션이 굉장히 좋은 그런 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액션 장면에서 박혜신 씨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이 박혜신 씨의 가슴 속에는 지금 굉장히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방송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게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박혜신 씨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디 아버님이 쾌차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원할게요. 그리고 더불어서 박혜신 씨가 더욱 잘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이 지금 57만 조금 넘었는데요.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곧 58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 좋은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